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도 실시간 차트 정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오는 7월 8일 여섯 번째 싱글인 팬페어를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9일 프로모션 일환으로 신곡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했습니다. 신곡 팬페어는 발매 직후인 지난 19일 라인 뮤직 실시간 톱 100 차트 1위로 진입해 다음날인 20일까지도 차트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의 실시간 트렌드 순위 1위에 오르고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4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현재의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트와이스의 긍정 에너지를 담은 팬페어는 밝고 활기찬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인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뮤직비디오는 힘찬 브라스 밴드, 꿈처럼 반짝이는 나비, 형형색색, 화려한 컬러 페인팅 등 다양한 요소로 트와이스의 매력을 살리고 곡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싱글 6집 정식 발매 전부터 현지 차트를 장악하며 연속 히트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발매하는 앨범마다 25만 장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한 작품의 수여가 되는 플래티넘 음반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에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태그 트와이스부터 10월 첫 싱글 One More Time, 2018년 2월 싱글 2집인 Candy Pop, 5월 싱글 3집 Wake Me Up, 6월 정규 1집 BDZ, 2019년 3월 베스트 2집 Shop Twice 2, 7월 싱글 4집 Happy Happy, 싱글 5집 Breakthrough에 이어 11월 정규 2집 End Twice까지 9 연속 플래티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Wake Me Up은 일본에서 공개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싱글 음반 최초로 50만 장 이상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해 더블 플래티넘을 획득했습니다. 역시 트와이스죠. 최근 국내 발매 앨범인 미니 9집 More & More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룹 통산 여섯 번째 오리콘 주간 차트 1위이자 일본 내 해외 여성 아티스트의 앨범 1위 기록, 작품 수 순위에서 단독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정말 트와이스라 가능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와이스가 방송 출연 없이도 뮤직뱅크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에 방송된 KBS2 뮤직뱅크에서는 트와이스의 More & More와 아이유의 8이 2020년 6월 셋째 주 1위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날 트와이스는 방송 출연 없이도 6월 셋째 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와이스는 More & More로 활동은 끝났지만 뜨거운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걸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